샬롬 헌혜일상의 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와있게요? 여기는 바로 제가 다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입니다. 제가 몇몇 신대원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브이로그를. 최근 영상을 보신 분 알겠지만 신대원 브이로그인데 신대원의 모습이 너무 안 담기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좀 신대원의 예쁜 모습들을 좀 많이 담으면서 또 총신 신대원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하는 영상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같이 학교 다니시면서 총신 신대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겨 안녕하세요. 여기가 이제 총신대학교 사이 정문인데 여기를 걸어서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맨날 차를 끌고 가다 보니까 들어오면은 뭔가요 근데 이거? 성경에 나오는 아 좁은 문을 표현한 거예요? 아 그래 난 고인돌인 줄 알았어. 아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써져 있네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모르고 난 고인돌인 줄 알았네.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여기 옆을 보면은요 교훈이죠 교훈. 아십니까 다섯 가지? 성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또 뭐 있죠? 신자가 되라. 예 그렇게 다섯 가지의 교훈 있습니다. 학교를 들어오시면 교훈 먼저 가장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학교로 올라가는 길인데 지금이 등교 시간이어가지고 촬영하기가 사실 굉장히 난처합니다. 차들이 제일 왔다 갔다를 많이 할 시간이어가지고 저희 학교가 진짜 벚꽃이 그렇게 예뻐요. 벚꽃이 진짜 이렇게 예쁩니다. 그래서 쭉 따라서 강의동까지 한번 걸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하늘 이렇게 흩날리는 게 거의 뭐 드라마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학교 정문 입구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사람들 많은 데 가면 저 한마디도 못 하거든요.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MBTI 검사를 어제도 했는데 역시나 똑같이 또 INTP가 나오더라고요. 저의 그 내향적인 이 성향이 사라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오랜만에 이렇게 걷는 김에 얘기하자면 요즘에 진짜 자주 들려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팀룽워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곡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저는 좀 다른 분들보다 좀 늦게 그 찬양을 알았는데 아 찬양이 진짜 좋더라고. 가사도 굉장히 성경적이고 꼭 한 번씩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아 근데 좀 너무 힘든데요?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섯 갈래 길 정도가 나오는데 강의동이나 채플실이나 도서관, 기숙사 다양한 이제 건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수업이 저는 1, 2교시 있기 때문에 바로 강의동을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아까 말한 그 갈라지는 길인데요. 여기가 채플실, 기숙사 건물, 그리고 이제 본관, 저희가 수업하는 강의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강의동으로. 아침부터 걸어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아 힘들어. 혜진님도 아침부터 운동하시니까 좋으시죠? 네. 네. 지금 런지랑 스쿼트 병행해서 조심해 진짜 다치면 큰일 나요. 차들이 일사불란하게 들어오네요. 이제 수업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홍학하시는 전도사님들이 한 분 한 분씩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PD님 얼굴이 죽상이에요 지금.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여기가 이제 저희 채플실. 햇빛 들어오니까 싹 이쁘네. 제가 강의동을 지금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실 지금 강의동 정문으로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 1, 2교시 끝나고 그때 몰래 찍어드릴게요. 수업을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수업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안녕. 강의실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만이라도 잠시 내부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제 옆에는 임범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랑 같이 룸메였습니다. 룸메 203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혹시 브이로그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원우 회장님도 한번 소개를. 안녕하십니까. 네 42대 원우 회장 최두진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학교를 한번 보면 한 줄 소개 한번. 아 우리 학교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우리 복음주의 네 우리 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총신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원우 회장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업이 끝났고요. 아울 서신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다 맞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에요. 저는 이제 학린일을 기다리면서 있을 건데 저희 어머니가 오늘 신대원 벚꽃을 구경하러 오셨어요. 도착하셨다고 해서 엄마부터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랑 이번에 어디 갈 거냐면은 기숙사 쪽 건물에 매점이랑 서점이랑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쪽도 한번 구경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그냥 매점이었는데 편의점이 바뀌었대요. 사실 처음 들어가요. 여러분 저희 학교에도 GS25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좋아졌네요. 여기는 카페 겸 공간이고 블루포트입니다. 블루포트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 교재들이나 여러 가지 신학 서적들을 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에 혹시나 해서 봤는데 제 책은 없더라고요. 신대학교는 분발을 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서 뭘 먹고 가죠? 일단 음료수도 주문할까요? 여러분 이 카메라 문제로 진짜 지금 매번 영상마다 이러는데 식당 구경하는 것부터 이 소리교회 구경하는 것까지 다 잘렸어요. 다 날라갔어. 갑자기 힘이 쫙 빠지네. 주여 어찌해야 합니까? 진짜 열심히 설명했는데 짜증나. 아 짜증나 진짜로. 자,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잘 찍어볼게요. 자 이거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자, 이 소래교회를 설명하자면 황해도 쪽에 위치한 원래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 특징이 뭐냐, 최초 한국인 자생교회다 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아까랑 똑같이 해볼게요. 이게 한국 최초의 선교사님이 누구죠? 언더우드 그쵸? 아펜젤러. 그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에 이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2년 전에 조선으로부터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소래교회다 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세워졌냐, 조선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분들이 이제 만주에 계신 분들이 계셨는데 거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만나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해요. 내 조선어 선생님을 구한 거죠.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한국어를 배우면서 그 사람이랑 같이 성경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분들이 성경 번역을 하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제 조선분들 중에 몇 분이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운 교회가 이 소래교회다라는 거죠. 두 분이서 세우셨는데 서상륜 선생님이랑 그분 동생분께서 이 소래교회를 세우시게 된 거죠. 이 안에도 지금 예배당이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총신대학교 신대원에 입학한 지가 벌써 3년째 됐잖아요. 여기 소래교회로 올라왔을 때 정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딱 소래교회 쪽 들어오자마자 있는 이 신사참배 회개 기도문. 우리가 1938년 9월 9일 제27회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큰 죄를 범. 신사참배를 총회 차원에서 가결하였다는 게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모른 척하고 은폐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모습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이 회개 기도문 한 번씩 읽어보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한번 볼 수 있으니까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까먹고 있었는데 10시 반까지 해강당 1층인가 지하 1층인가에 문강당이 있는데 거기서 특송 연습을 한대요. 이걸 까먹고 있었어요. 소래교회 영상을 잘 찍는 바람이 늦었어요. 비약했지만 그래도 연습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또 우리 주의 성령이 내리라. 신대원 클라스 할렐루야. 아 여러분 진짜 나 아까 그 소래교회 영상이며 식당부터 찍은 것들이 그때 이제 되게 재밌는 영상이 많이 남겼거든요. 그게 다 날라갔어. 너무 속상하고 아쉬운데 괜찮겠죠? 일단은 연습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고 올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채플 특송 연습을 마치고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제 예배당입니다. 상당히 예쁘죠? 참고로 이번 학기에는 자율채플로 드려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전사님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채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실까요? 가시죠.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야라고 외치자는 우리 인간의 실존 능력은 단일 평방일지도 없다. 할렐루야. 예배당입니다. 그래도 지문 인식을 하기는 해요. 얼마나 들어왔나를 보려고. 네, 좋습니다.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그녀와 성도가 서서 준비하는 과정에 저는 이 설교가 제가 전체 체크를 해서 준비하고 있던 다른 설교가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가십니까? 힘드시는가요? 기쁘지 않으신가요? 기쁩니다. 그쵸. 항상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채플 다 마치고요. 사실 집에 가면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으로 향해 가는 길입니다. 자꾸 마이크를 들어놓고 저기 이렇게
이렇게 가르쳐버리네요. 근데 이제 벚꽃이 다음 주면 다 없을 것 같아요. 총신에서의 첫 채플 어떠셨습니까? 젊은 신학생들이 목회자로서 이제 나갈 길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우리나라의 미래에도 밝겠구나.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총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신대원에 있는 이 젊은 전도사님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성장되어야 또 한국교회를 또 이끄는 또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도서관까지 가야 될까요?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캠퍼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들 좀 보셨을 것 같아, 그쵸? 총신대학교 사단 캠퍼스도 이 정도 넓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가 이제 도서관입니다. 박형룡 박사 기념 도서관입니다. 박형룡 박사님이 누구죠? 저희... 네. 총신의 기둥 같은 분이죠. 박형룡 박사님의 또 조직신학 책으로도 저희가 수업을 배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1층이 이렇게 카페처럼 되어 있어요. 뭐 파는 건 아닌데 저는 보통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은 열람실이 있고 더 위로 올라가도 또 열람실이나 또 스터디룸이나 책 빌리는 도서관도 저기 4층에 있고요. 근데 다 올라가기에는 또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입니다. 예. 문서 기독교 박물관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사실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사실 좀 아쉬움이 많아요. 방금 올라올 때도 그렇고 초래교회를 찍을 때도 그렇고 영상이 두 번이나 날아갔어요. 제 핸드폰이 지금 저장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자꾸 동영상 저장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것처럼 원하는 만큼 영상이 잘 나오지 못했을까 봐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한 번도 소개시켜드리지 못했던 학교를 한번 소개시켜드려봤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또 총신신대원을 또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또 원하시는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 재밌는 영상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와 하민이와 함께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